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잘하려면 남들이 보지 못한 곳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숨어있는 소구점을 찾아라. 남들 다 보는 것이 아닌 숨어있는 것을 찾아라. 빙산을 보면 보이는 부분보다 사실은 물 안에 잠겨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상품을 보면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만 보는데 사실은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많은 소구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끄집어내서 수면으로 올리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모 전자회사에서 제 강의를 듣고 숨어있는 소구점을 찾아서 빅히트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특정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이름은 말씀 못 드리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그 브랜드인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TV를 사러 가는 고객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보통 준비를 해갑니다. 가격이 뭐 100만 원이 넘어가고 뭐 비싼 거는 뭐 수백만 원, 천만 원까지 가는 TV가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대 정도의 TV가 팔린다고 하네요. 그 TV를 사기 위해서 고객은 열심히 공부하죠. 주로 남자 고객들이 TV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스마트 TV는 뭔지, 3D TV는 뭔지, 뭐 LED가 뭔지, LCD가 뭔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만큼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좀 이렇게 바가지를 안 쓰기 위해서 좀 아는 척 하려고 공부를 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장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장 밖에서 이렇게 봅니다. 살살 봅니다. 이 매장 가서 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또 이제 상표가, 요즘에는 이렇게 가격표가 적혀 있으니까, 저 괜찮나? 이렇게 봅니다. 그때 점원이 말을 걸면 도망가죠. 다른 매장으로 갑니다. 이럴 때 도망가지 않고 이 손님을 내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숨어있는 소구점을 찾아주는 거죠. 자, TV를 보고 있는데 점원이 이렇게 옆으로 다가갑니다. 우선 말 걸지 않고 옆에 근처까지 가요. 그리고 보고 있는 TV를 리모컨으로 확 꺼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죠? 아,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럴 때 한마디 합니다. 고객님, TV를 구입하실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TV를 끄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무슨 TV를 끄고 봅니까? 의문이 들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얘기를 듣지 않고 가는 고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TV를 끄는 순간 눈이 마주치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합니다. 계속 듣고 싶죠. 고객님, TV는 색으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물감을 예를 들어볼까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빨간색 물감을 가장 빨갛게 보이려면 흰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회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아, 이 사람아,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흰색 도화지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빛은 물감과 반대인 거 아신가요? 모든 물감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모든 빛을 다 섞으면, 모든 색깔의 그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 되죠. 빛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껌껌한 데서 봐야 그 빛이 선명하잖아요. 불꽃놀이 언제 합니까? 밤에 하죠. 밤늦게. 극장 갈 때 영화 어떻게 봅니까? 커튼을 다 치고 보잖아요. 그럴 때 선명하잖아요. TV도 빛으로 색을 구현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내는 그 기본 바탕이 되는 패널이 새카만 블랙일 때 선명할까요? 회색일 때 선명할까요? 고객님, 어떤 TV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블랙이지. 그래서 제가 꺼서 보여드린 거예요. 많은 매장에서 TV를 꺼놓지 않습니다. 다 켜놓고 있는데요.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TV의 패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제품은 새카만 블랙입니다. 그래서 꺼보여드린 겁니다. 자, 고객님, 어떤 모델 보셨어요? 아, 예, 705 모델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예,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대화를 나눴고 궁금의 기술이 발휘가 됐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신뢰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매장에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남들 보는 것이 아닌 사소한 부분을 보셔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고객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블랙 패널, 물론 좋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TV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소구점, 남들이 보지 않는, 못 보는 장점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설득의 달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